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현 선생님입니다. 잘 지냈죠, 여러분? 우리가 또 7월에 스타를 떨 때가 됐죠. 근데 벌써 7월 17일. 야, 여러분, 이게 업로드 될 때는 7월 18일이에요. 그동안 선생님은 어떻게 지냈냐면, 저 이제 여러분 100일 응원송이 완료가 돼서 녹음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쁜 조교들과, 그리고 또 잘생긴 저희 조교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또좀 찍어봤어요. 그리고 좀 이제 휴식을 아주 짧게 가져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배경 이렇게 예쁘게 있죠? 여러분이 내년에 4월 달 아니면 이제 벚꽃 막필 때쯤, 이때쯤 되면 여러분의 짝꿍이들과 함께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햇빛도 보고 광합성도 하고 맛있는 커피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꽁냥꽁냥 할 날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여러분 공박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버텨보자고요. 7월은 버티는 달입니다. 자, 우리가 7월 달에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키워드를 뭐 할까 뽑아봤는데 이거 아닐까 싶어요. 할 것도 많고 시간은 빨리 가요. 그래서 busy bees라고 해서 영어의 표현 중에 정말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을 busy bees라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처럼 정말 열심히 이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시간은 가는데 하기는 싫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한번 살아보니까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의외로 마음이나 신체 체력은 고갈, 바닥나서 하기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지쳤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마음에 좀 되새기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힘을 낼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친 몸과 마음을 되돌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지내는 루틴들 있죠? 그거를 조금 제대로 좀꽉 이렇게 우리가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시간을 너무너무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밤새도록 공부를 하셨다. 이제 좀 쉬어줄 때도 필요하고요. 수면도 필요해요.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는 거는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가장 수면의 질이 좋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드시거나 카페인을 드신다면 커피나 카페인의 반감기가 한 8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12시 이전에 드셔야 돼요, 낮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잠을 잘때 조금 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먹는다라는 말은 탄수화물 위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당이 급상승해서 졸리는 게 엄청나게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섬유질 같은 것들도 좀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잡곡밥도 좀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골고루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잘 씹으셔야 돼요. 잘 쉬자.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 50분 정도 열심히 하고 나서 10분 정도 쉴거 아니에요. 그쉴때 정말 편안하게 긴장감을 놓아두면서 호흡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의식하면서 쉬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밀도예요. 슬럼프가 언제 오느냐? 공부하는데 속도가 조금 우리가 느려질 때 그게 슬럼프 초기 증상. 그다음에 두 번째, 본격적으로 공부에 진입하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질 때 그때가 슬럼프 중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은 마냥 놀고 싶을 때, 슬럼프 말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럼프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서서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루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 슬럼프가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공부 많이 된다 그래서 잘 된다 그래서 막 달리죠. 그러면 그 다음날 슬럼프가 와요. 내가 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왜안 되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던하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감정을 너무 쏟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힐링 타임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30분 정도 시간 내서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스스로 가져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맛있는 커피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구로스텔 앞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커피 유연제라는 곳이 있는데, 아, 이제 이번 달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부지런히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힐링 타임 여러분 즐겨주셔야 돼요. 별거 없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이제 문의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풀면 좋아요? EBS는 뭘 할까요? 그 다음에 뭐몇번 문제를 몇 분까지 풀어야 될까요? 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시간은 맞지만 개념은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도 풀어야 되고 개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역추론해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어졌을까? 무슨 개념을 쓰라는 걸까? 그리고 내가 오류로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약간 분석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컨텐츠는 기출입니다. 대구 러셀에서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러셀 기숙에서 잘 가르쳤던 태연이라는 친구가 이제 올해 경북대 의대를 가서 이제 왔어요. 와서 후배들한테 본인이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기출을 반복해서 분석을 했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기출은 읽을 때마다 다른 정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선배님 기출문제를 계속 그렇게 풀다 보면 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에 태연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출문제 답이 기억나는 게 뭐 어때서요? 문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출을 통해서 개념을 한번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보는 거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약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고 알아야지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체크한 다음에 그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플래너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잘하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과목은 매번 하지만 좀 하기 싫고 외워야 되고 귀찮은 과목들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걔네들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성적을 올려야 되는 구간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답은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걸 왜 선생님이 말씀드리냐면 오답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개념을 몰라서 또는 잘못 알고 있어서 또는 실수해서잖아요. 그런 오답을 지금 고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걸 이제 알게 되었어 하고 넘어가요. 근데 오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언제 하시는 게 좋냐면 1, 2개월 정도 뒤에 그래서 저는 이거 활용하거든요. 상자 같은 거, 빈 상자 있잖아요. 아니면 크리넥스 통 같은 거. 여기에다가 여러분 틀린 문제를 그냥 찢어서 넣어놓으세요. 넣어놓고 구모 전에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두 달 정도 여러분 쌓였던 실력이 5단 문제 중에 한 60%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뭘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논 게 아니다. 정말 뿌듯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때 풀었던 개념이 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답은 1, 2개월 뒤에 실력이 좀 쌓였는 걸 확인하고 푸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틴도 다 만들었으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짧은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 10문제를 20분 안에 풀 거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오답을 다 소거하면서 풀겠다. 정답의 근거를 찾아가면서 풀겠다. 그 다음에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답을 두 개까지는 내가 소거해 보겠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두 번째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무작정 양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플래너에 보면 13시간 50분 공부했다. 그 13시간 50분이 엉덩이만 붙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몰입해서 내가 공부했던 시간보다는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플래너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세요. 내가 오늘 영어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과목별로 노트를 만들어 두세요. 여러분 11월달 수능 되면 수능장에 들고 가야 되는 요약본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모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모 보고 난 뒤에 각종 문제를 풀면서 내가 꼭 과목마다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 또는 나의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0월달부터 11월달 수능까지 계속 매일 본다면 여러분의 약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메꿔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아쉬워했던 등급을 받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1등급으로 받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약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고 모르는 걸 공부해야 성적이 오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7월달은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이랍니다. 반드시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소풍 가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7월 수다를 하면서 가장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됩니다. 지금 가장 공부하기 싫죠. 가장 힘들고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만큼 그 힘듦을 견뎌내서 이 7월 달을 꾸역꾸역 잘 보내면 정말 활짝 웃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돼요.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힐링을 위해서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된 선생님의 곡을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저 사라졌다가 음악이 나올 거니까 감상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모쪼록 좋은 힐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 레스터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later.